네, 직구 USA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직구 USA 프로덕트 브로셔 보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편하게 PDF로 작업을 했는데요.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공유하는 파일은 영어 버전이기 때문에 한글로 또 한국어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자, 컨텐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마켓, 캐나다 마켓에 지금 가장 관건인 것이 안티에이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 20대보다 지금은 50대, 60대 노년층이 소비의 그 파워가 큽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시장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집에 안마 의자라든지 뭐 세라젬 뭐 이런 타 기계들 건강에 관련된 것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집에 지금 약간 호스피탈라이티 그러니까 이 병원의 개념이 집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어요. 트렌드죠. 그래서 케어 셀프 메카닉이 저희가 컨텐츠에 1번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5 그레이드 5단계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6단계인가요? 그 지크 래피 V가 제조를 맡아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기, 레이저 조사기라고 하죠.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 지금 이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전에 또 우리가 화장품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화해 앱에서도 보다시피 우리 화장품으로는 가장 K 뷰티 산업이 우리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제품 신소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요. 이게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덤은 우리가 대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베의 원료. 제가 오늘 한복처럼 약간 시원한 더운 날이라서 시원한 소재의 옷을 아마 이게 대마 소재 같아요. 지금 대마 소재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시원하게 한복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라고 약간 나무 식물에서 이렇게 껍데기 줄기에서 추출해서 천을 만들어서 만든 옷이 대마죠. 그리고 또 CK 발란스 아시다시피 저희 베스트셀러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 말부터 시작된 우리 젊음을 멈추자. 그대로 멈추자 해서 텔로미어 T, 제너럴 바이오에서 또 제너럴 발란스 T 안티에이징 제품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어 셀브는 뭐냐? 되게 전화기 사이즈예요. 우리 옛날에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뭔지 모르겠는데 공중전화 말고요. 집에서 이렇게 다이얼로 아니면 키보드처럼 이렇게 9자리 숫자, 10자리 숫자 이렇게 하고 뚜뚜뚜뚜 누르는 지금은 볼 수가 없죠. 응답하라 이런 데서 보면은 옛날 전화기 사이즈에 약간 귀엽게 생긴 케어 셀브 메카닉이 있고요. 예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시중에 초음파 기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미용 업계에 계신 분한테 제가 초음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 팬이야, 초음파 많이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 이 직후에서 소개하는 이 메케닉 케어 셀브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중에 뭐 아마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음파하고 또 다르고요. 중국산 이게 유럽이나 일본에서 엄청 인기 많은, 왜냐면 일본이 노령화의 일본 국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의료,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는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본이 노령화 사회에 굉장히 문제인 게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시아와 다르게 또 유럽 쪽을 따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프로덕티브한 부분들이 좀 약간 미흡한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1인 1가구 집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집에 갑자기 뭐 장의 농에 그릇을 꺼내다가 삐끗할 때도 있고요. 뭐
뭐 이상한 뭐 저기 냉동실에 뭘 무거운 걸 꺼내다가도 뭐 발이 삐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에 가장 집에서 모셔놓고 있기 좋은 활용도가 높은 기기입니다. 그래서 멤버 프라이스는 4,900불 USA이고요. 그 다음에 케어셀프는 여러분들의 스킨케어도 담당할 거고 또 관리 안 하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에이징 막 정말 돈 많이 들여서 막 몇천 불씩 돈 써가면서 레이저 기미 빼면 뭐 합니까? 근본적인 원인들을 아셔야지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 사업이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페인케어, 그리고 하이 파워, 이 울트라 사운드는 1초에 우리가 12만 번 진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리 눈으로는 미세해서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원래 초음파는 베이비들 이렇게 임산부들 아기들 볼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초음파의 파동이 그리고 밖으로 전력을 이용해서 고주파 막확 갑자기 전력을 확 쏴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그런 얼굴에게 충격을 줘서 그리고 뇌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충격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돌고래라든지 뭐그 우리 저기 뭐 나르는 새들 뭐 이렇게 자기들까지 자기들이 그어 소리를 내서 박쥐들 사운드를 내서 자기들의 그 에너지 파장을 이용해서 서로 교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 깊이 근육을 지나 피부를 지나 지방층을 지나 근육까지 그리고 근육에 붙어 있는 뼈까지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안에 석회질이라든지 어떤 뭐그 껴있는 노폐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의 가장 큰 일은 우리가 디톡스를 해주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디톡스를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손이 가지 않는 우리가 손의 마사지의 한계를 넘어서 가장 깊숙이 지금 나와 있는 기구 중에 가장 깊숙이 안전하게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물리 치료 기능까지 다 겸비했기 때문에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안전한 센싱을 가진 스마트한 센싱을 가진 듀얼 기능이 있는 초음파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이렇게 깊이 때릴 때또 저주파를 이용해서 우리 맥박 숫자 세 가지의 그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굉장히 쇼크 상태에서 안정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캄다운 시켜주고, 또내 몸의 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펑션들을 좀 유지시켜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페인 릴리프도 되고, 텐스, 그 다음에 EMS, 머슬을 재활시켜주는 거, 그리고 이트론, 그래서 뭔가 만성 운동을 막 해가지고 상처가 나고 통증이 있을 때그 프리징 시켜주는 그런 기능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돈을 시키게끔 이트론 기능까지 있어서 아, 이두 가지를 같이 체험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카닉 젤은 우리 거만큼 좋은 게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안정하고요. GWP 마크, 그린 마크 획득했고요. 한 이걸 내놓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타 회사 50개 정도를 다 사용해보고 거기에 장점, 단점 다 인그리디언트 더 좋은 것들 알로에베라라든지 병풀 추출물 저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코스메틱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울트라사운드는 가장 뭐 말하자면 물로도 이렇게 전달을 할수 있는 것들인데 해로운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깊숙이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케어셀브 메케닉 젤 패드도 나는 엉덩이 쪽에 힙을 좀더 운동시켜주겠다. 뭐 우리 요실금에 좋았던 기기들처럼 뭔가 머슬이 많은 곳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텐션을 주면 이게 인위적으로도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뭐좀 이따가 라피도 나오겠지만 라피라든지 그 요실금 치료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혀지고 더 전문적이어져 있는 기구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줌으로 매주 화요일 2주에 한 번씩 교육하고 있어요. 강사 특강 참여하실 분들도 응모해 주시면 다음 또 시즌 때 제가 기억해뒀다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직후 라피브이는 굉장히 빠른 효과를 줘요.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주고 이건 벌써 미국의 FDA 세컨 레벨 우리가 메디컬 디바이스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장 손목이 아프고 뻐근하고 통증이 느꼈을 때는 그 부분이 염증이 고여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한의원을 가냐면 그 부분이 바로 즉각적인 치료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혈류량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그 치료를 자체 면역 세포들이랑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적혈구 이런 것들이 이 면역 밖으로 들어와 있는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혈액량을 많이 확산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능을 혈류량을 올려서 걔네들이 멈춰져 있고 응집돼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혈류량을 증대시켜서 확 이렇게 뭐야 빨리 운반하게끔.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키가 탁하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게 혈액 안에 돌다가 큰 병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출혈이라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마비라고도 하는 단어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Accidentally 우리 몸 안에 있다가 운반하다가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매일 운동하고 매일 좋은 걸 먹고 해서 이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피곤하고 어깨가 아플 때, 결릴 때, 아, 통증이 올 때, 그때 집안에 숨어 있는 홈 닥터가 라피브이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 치매, 뇌세포, 그다음에 노화, 뭐 당귀, 뭐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니까 텔로미어가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을 직후를 만나기 전에도 저는 노화에 대해서 관심 많았고 스킨케어를 전공하다 보니 이 연계되어 있는 것들 있죠. 피부 미용을 얘만 거치는 게 아니라 뭔가 비만, 우울증, 노화, 뭐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체 의학이라든지 우리가 뭐 예방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현업에서 실제 만나는 사람들의 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의사들도 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만져볼 때도 있고요. 뭐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미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병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뭐 이게 병인가, 이게 뭔가 막 이러면서 병을 키우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노화가 우리가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뭐 호르몬이 반으로 줄기도 하고 폐경이 오면 반의 반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보다 더 많기도 하고 이렇게 막 몸이 카오스 상태로 변화하고 혼돈을 하고 있을 때 나도 인지 못하는 순간에 손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큰 병의 원인이고 내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9년에 노벨 프라이스를 받은 이 텔로미어 그 노화의 주 원인 염색세의 우리 끝에 그 운동화 끈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운동화 끈 풀리지 말라고 막아놓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DNA, 뭐 어떤 그 셀, 그 다음에 원소,
그런 것들이 소모되지 않게끔 텔로미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텔로미어가 계속 평상시에 술 먹고 수면 부족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40대, 50대, 60대에도 그러니까 언제 치매가 오라는 법이 없고요. 어디서 문제가 몸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텔로미어를 막기 위한 성분이 뭐냐? 니아신 이런 비타민 B12 쉽게 지치고 이런 것들이 부족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식물에서 추출한 이 니아신 성분을 계속 서포트하는 NAD라든지 뭐 MN 엑스트라 이런 것들을 식물성으로 아보카도 엑스트라 그 추출물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루베리 뭐 이런 것들을 추출하고 먹어도 몸에 쌓이지 않는 뭐 이산화 규소 같은 것들 일부러 실리콘으로 막을 형성하지 않았어. 왜냐면 밥 그냥 식물처럼 먹으라. 과일 우리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 두시면 하루에 두알 아침 저녁을 드시면 이 3개월만 드셔도 뭐 새치가 나는 고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유 없이 편두통이 있었는데 그런 게 혈액순환 장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내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2 우리 덤 EX는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따로 영상 작업해서 한국어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 12덤 EX를 쳐보시면 여기 상단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키 인그리디언트는 햄프예요. 그래서 햄프 화장품 그리고 비건 화장품이라고도 하고 캐나비스라고도 하죠. 우리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캐나비스가 저는 캐나다 너무 반가운 많이 듣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이 CB덤을 만나기 전에는 유쾌하지 않은 약간 불법적인 불법은 아닌데 일단 근데 제 주변에 불면증이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은 벌써 캐나비스의 오일 햄프 오일이라든지 CBD를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처방도 받아봤고 그리고 주변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입에 이렇게 혀에 뭐 이렇게 오일을 한 방울씩 하면 그 불면증이라든지 왜냐면 그 디멘즈 우리 저기 불면증에 좋은 것들 그 멜라토스 이런 것들 먹어도 효과 없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아로마를 전공해서 알지만 내추럴 인그리디언트 얼마만큼 인그리디언트를 내추럴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간단하게 후기 올렸는데 블로그에 해나 할때 제가 일랑일랑 새치에 좋은 일랑일랑이랑 햄프오일 여기 제가 마사지하다 남은 오일 좀 해서 같이 브랜딩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게또 트리트먼트가 되잖아요. 우리 헤나 할 때, 서클 때. 마스크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랩 씌워갖고 우리 트리트먼트 했는데 디톡스 한 건데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꾸벅꾸벅 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햄프 오일도 약간 신경성 뭐 스트레스, 신경 염증에도 좋고 신경성 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라벤더라든지 일랑일랑 불면증에 좋고 버가못도 좋은데 수입하지 않고 자체에서 만들 수 있고 원료가 더 싸다면 그리고 더 안전하다면 why not? 이거 뭐 오일은 좋은 오일을 사용하셔야 되지만 100%또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몸에 쌓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중금속 오히려 농약 쳐서 막 대량 작물 해가지고 막 중국산 막그 중금속에 오염될 걱정하면서 그 땅에부터 오염된 그런 토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 평상시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씨부터 씨앗부터 엑스트라 루츠 뿌리 그다음에 오일 줄기 뭐 이런 데서 다 같이 추출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씨앗에서 추출한 것들이 굉장히 영양소가 많아요. 왜냐면 씨앗이 결국에는 잎사귀가 나오고 우리 봄에 되면 막 모종 하잖아요.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씨앗만 넣어도. 근데 그런 인그리디언트를 피부에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건강해. 새 생명, 새 세포를 유난류 새롭게 자극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되는 거죠.
쉽게 설명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40대, 새롭게 뽀송뽀송해지는 아기 페이스 준비하시면 캐나비스 이런 시비던 EX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캐나다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시비덤 이렇게 찾아보시면 직구 캐나다라고 제 링크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 제품 하나하나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었냐? 다섯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폼으로 되어 있고요. 튜브 타입으로. 그리고 토너, 에머전, 용량 엄청 많죠. 120ml. 그리고 세럼, 그다음에 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1월에 LA 본사에 갔을 때 아이크림은 없어요 이제? 막 이랬더니 아이크림 바르실 필요 없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만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정도로 연구진들이시고 워낙 프로페셔널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남성 여성 화장품이 아니라 딱 보시면 왜요? 약간 그 느낌이 그 뭐랄까 페니스럽지 않아요? 중성스럽지 않아요? 예. 약간 그 너무 페미닌하지도 않고 굉장히 시크하면서 남성 화장품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딱 봤을 때 이런 화장품 보면 제가 비오톤도 그렇고 보스 화장품 향수 코너 이런 데서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의 색깔 샤넬 맨 이런 느낌이 있는데 또 케이스는 굉장히 예뻐요. 지금 색이 이게 컬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는데 티파니 아닙니다. 근데 티파니 색깔로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와 약간 티파니 색이 오묘한 조합이 케이스 되어 있고요. 이런 인쇄 작업도 콩기름을 이용해서 환경 꼭 생각해서 케이스 표기도 그렇게 환경 생각한 우리 그린 마크를 획득한 건강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인그리디언트, 펩타이드 컴플렉스, 베지터블 오일, 그 다음에 뭐 스킨 화이트닝 윙크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쪼그라든 섬유질 세포를 자극시켜서 펴진다는데 세포가 동그랗게 쭈그러쭈그러해진 게 펴진다는데 얼굴이 당연히 모공도 줄어들고 얼굴은 환해지고 윙크는 펴지겠죠. 예. 그리고 콜라겐 엑스트랙 그 섬유질 세포를 자극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기 치아 씨드도 그렇고 햄프 씨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영양을 굉장히 자극해서 좋은 거고 에미노 애시드 컴플렉스 그다음에 히알루론 애시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가지 인그리디언트만으로도 화장품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 구글링만 하시거든 네이버만 찾으셔도 이런 성분들 들어있는 화장품 거꾸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국에선 대마 화장품 이런 이만큼의 화장품 인그리디언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출용으로 일단 만들었고요. CK 밸런스는 아시다시피 저희 특허 제1호로 제너럴 바이오가 시작한 그 1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못한 전 세계 특허 MEBT 테크놀로지로 우리가 특허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인삼에 우리가 인삼 뿌리채로 다 먹어도 우리 인체의 15% 미만으로 흡수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우리가 그 외에 모든 섬유질 뭐 성분들이 흡수가 안 되고 체질상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최종 대사 물질인 컴파운드 K를 저희가 아주 안정화시켜서 동결 건조한 상태로 해서 우리 몸 체내의 위장까지 도달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거. 비타민 C를 안정화시킨 게 기술이라면 저희는 이 C케어 밸런스 파워만 드셔도 내가 다른 일을 할 거야 나는 직급 사업 안 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신데 다 해놓고 건강을 잃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K의 파워를 꼭 드십사 해요. 뭐 특히 막 대상포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좀 심각하게 제한테 문의해 주시면 좀 설명 사례들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뭐 CK 밸런스는 나는 그 정도까지 막 가루를 매일 물에 타서 먹는 것보다는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먹으려고 태블릿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레이드 된 홍삼이죠. 우리 같은 화장품도 이렇게 뭐
우리 콩쿠차도 화장품에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블랙티, 콩쿠차 뭐 이런 것들. 그만큼 메모레이드, 김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체 미생물들이 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오히려 엄청난 면역력을 부스팅 시켜주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홍삼과 참당귀, 뭐 그다음에 시나몬 계피, 뭐 그다음에 뭐 안젤리카, 그리고 뭐 강황, 생강, 진저 뭐 이런 것도 다 합성해서 우리가 저기 십전 대보탕이라고 할 정도로 감기 기운 싸하겠다 그러고 하나 딱 먹고 드시면 비타민 C가 뭐예요. 진짜 보약 한 잔을 착 드시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리퀴드 무게의 그 우리 해모도 있어요. 리퀴드로 한 포씩 먹는 거 그런 것들도 숙지하시면 굉장히 겨울 나기가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여기까지 이런 5가지 아이템도 숙지하고 나머지 프로바이오틱 뭐 그다음에 뭐 치약, 칫솔 다 인삼, 사포닌 성분들 들어있고요. 염증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차차 제 영상 유치쿱 페니 핑크페니 팁이나 또 저기 씨비덤 캐나다 직구 캐나다 링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블로그 네이버 핑크페니를 통해서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또 궁금하신 사업 제품 문의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Have a nice day.